네, 성문대 공과에 있는 구지원이라고 합니다. 저 말씀하신 대로 제 전공은 한문학인데요. 사실은 제가 부산에 자주 왔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박사 논문을 조선통신사 쪽으로 썼는데 아시는 곳은 아니시겠지만 작년에 통신사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한일 공동으로 등재가 됐는데 제가 한국 측 학술위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통신사랑 전혀 관련 없이 내려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 너무 동떨어진 분야에서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좀 걱정이 되는 마음도 있습니다만 이제 제가 공부하는 거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그 한문학이 그 보통 디지털이랑 가장 거리가 멀어요. 지금 대부분 이제 발표하실 때 다 PPT를 쓰시거나 하는데 한문학회에서 여전히 그냥 구두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냥 구두로 발표하는 걸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처음에는 이제 통신사에 관련해서 제가 제일 먼저 한 거는 조선시대 대일 외교 용어 사전이라고 해서 그 일본이랑 조선하고 전혀 그 쓰는 용어 자체가 그러니까 동아시아라고 하지만 중국이랑 우리나라는 비슷한 용어를 썼지만 일본은 다른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거에 관련한 사전을 만들어 보자 해서 3년간 토대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한국학진흥사업단에서 요구를 한 게 XML 파일로 내라고 그런 형식을 그전에 한글 파일로 냈었는데 그래서 시대가 변했구나 이제 연구 결과물을 이렇게 내면 안 되는구나 해서 그때 당황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쪽 도움을 받아서 이제 무사히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마쳤고 하는 김에 좀 더 해보자 그래서 디지털 인문학 쪽에 그 과제 공부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그때 했던 게 조선시대 표준어도 시각망 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때 표류를 많이 갔기 때문에 특히 해풍 때문인지 일본어로 표류를 굉장히 많이 흘러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시각화하는 작업을 해보자 그러면서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영 교수님의 이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계속 청강을 했는데 제가 머리가 둔한가 봐요. 2년 넘게 했는데도 별로 터득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적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좀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저한테도 굉장히 새로운 시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좀 평소에 고민하던 걸 좀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러면 인문학이랑 디지털 인문학이랑 뭐가 다르냐. 지금 제가 이제 쭉 해오는 과정 동안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문학, 디지털 인문학도 결국 인문학인데 시대나 흐름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을 적극적 도입을 해가지고 인문학 연구에 적용하는 것을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시에는 이제 시작을 할 때 이 기술을 내가 잘 습득을 해야지 해서 이거를 멋지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저희 학교도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프로그래밍 교육도 시키거든요. 그래서 방학 한 달 260시간을 이제 프로그래밍 입문 들어갔는데 결국 C++도 이해를 못하고 졸업을 했어요. 수요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제가 다시 한다는 건 너무 힘들겠다.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느낀 거 하나는 뭐냐면 그쪽 프로그래밍 쪽 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쭉 해본 결과 기술은 충분히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뭘로 채울 것이냐. 그거에 관한 문제를 제가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내가 기술이 없어서 연구를 못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사실 기술은 그걸 더 잘해줄 사람이 있구나. 나는 그거를 어떻게 적용시킬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현재로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전에 이제 학술대에 디지털 인문학 쪽 하는데 제가 토론하러 갔다가 유인태 선생님이라고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공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이제 발표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하다가 그 방식을 좀 한시에 도입을 해보면 좀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은 통신사 문학 쪽으로 썼습니다만 원래 전공은 한시거든요. 우리나라. 그 중에서도 이제 석사 논문을 조선시대 때 노치원 박은이라는 인물로 썼는데 아마 아시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여기. 그 독특한 인물이긴 합니다. 한문학사에서. 그 사람의 시를 가지고 썼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그
내가 석사 논문을 준비를 할 때는 그냥 일반적인 인문학의 연구 방식, 한시 연구 방식을 다가갔는데 그럼 이걸 새로운 디지털 인문학적인 방식으로 한번 해볼 수 없을까? 그 이유는 그 육지연의 한시 자체가 약간 이걸 분석하기 굉장히 적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실언을 한번 얘기를 해드리는데 사실 깊이 연구한 게 아니라서 이제 발표를 올해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일단 그 육지연 박은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78페이지에서 79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좀 약간 불운한 천재 이런 스타일입니다. 갑자서 같죠. 연산군 때 본래는 굉장히 명문지만 출신이고요. 어렸을 때 너무너무 뛰어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정승이었던 집안에 이제 사위가 돼요. 그 정도로 촉망받던 인물이고 거의 코스가 엘리트 코스입니다. 조선시대 때 문과에 급제를 해가지고 가는 코스가. 그리고 항상 임금님 옆에 모시잖아요. 하필 왕이 이제 연산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번 간하다 이제 미움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동래로 유배가 됩니다. 갑자사의 연류가 돼서 1504년에 동래면 여기잖아요. 부산. 그러니까 제일 먼 데로 이제 유배가 된 거죠. 그랬다가 다시 내려가자마자 다시 올라와서 결국 사형을 당해요. 26살에. 근데 이제 10년 뒤에 이제 죽고 나서 10년 뒤에 그 친구가 이행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굉장히 친한 친구였어요. 같이 벼슬사위를 했던 그 남곤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굉장히 뛰어난 인재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유고를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문집을 냈어요. 그러다 1709년에 중간에 빠져있던 걸 다시 모아가지고 또 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증고를 하고 1795년에 되면 그 정조가 다시 또 이 문집 유고를 다 모아가지고 출판을 하게 되거든요. 국가사업으로 출판을 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1843년에도 이제 한번 출간이 된 것 같은데 지금 한국고전번역원에서 이게 서비스로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 정조가 발간했던, 출판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26살에 죽은, 일찍 죽은 젊은 인재였긴 하지만 많은 일을 하진 않았거든요. 시가 많지도 않아요. 다 찾아보면 그 유고 안에 한 200여 수밖에 안 되는데 그거를 몇백 년이 지난 왕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국가 사업으로 축복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면 특히 이 시에 대해서 너무 평가가 높게 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살펴보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한시라고 얘기했을 때 중국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한참 받아들여가지고 익히다가 조선시대가 되면은 그 흉내내는 데서 벗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서 항상 시는 당시 두보 200이잖아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두보를 가장 좋아했고 그때가 가장 최고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배우려고 하다가 18세기 정도 되면은 조선시 운동이라고 해서 진시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 이제 조선으로 정착이 되면서 이런 시사가 있어요. 조선의 한시사가. 그런데 박은은 예전에 한참 당나라를 배울 때에도 괜찮은 시인이네 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후대에 가면은 최고의 시인이 돼요. 조선시를 통틀어서.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시풍이 당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송시하고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다. 당시에서만 이룰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받았던 좀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정조가 굉장히 애독했다고 그래요. 그 이 사람 시를. 그래서 그 홍제전서에 보면은 자기가 느낀 박은혜에 대한 시 평가도 쭉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육지연 시의 평가에서 80페이지, 81페이지까지 이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결론은 뭐냐? 박은혜 시는 내용에도 물론 특징이 있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시어의 결속력이다. 시어를 놓는 조직력이다. 이것이 어떻게 조직이 됐느냐. 조직력이 치밀하다. 이런 평가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것이 이제 저의 그 육지연 박은혜 시를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이 시가 가진 형식적인 특징을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분석을 해볼 수는 없을까 하는 게 이제 저의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시에 대해서 저도 지난 학기에 학생들한테 한시를 좀 가르치면서 설명을 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한시 형식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중국 시의 기원을 시경하고 초사로 두는데
시경시는 보통 4개씩 글자가 돼요. 초사라고 한 것도 두 글자에서부터 11개의 글자까지 다양한 글자 수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국에. 그러다가 근체시, 근체시라고 보통 얘기하는 율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어떤 법칙이 생긴 거거든요. 그것이 확립된 때가 당나라 때입니다. 그래서 5원시, 7원시로 정리가 돼요. 기본적으로 율시라고 하는 것은 5개의 글자가 출구와 대구가 있어서 그게 한 년이 되고, 4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게 율시입니다. 다섯 글자일 수도 있고 일곱 글자일 수도 있는데, 연의 끝에 가면 거기 운자가 들어가게 돼 있죠. 그래서 총 5개의 글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40개의 글자가 되고, 일곱 개면 56개의 글자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율시라고 했을 때 반을 뚝 잘라내면 연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런 걸 반 잘랐다 그래서 절구, 자를 절자 써서. 그 다음에 율시보다 두 배로 커진다, 더 늘어난다 그러면 늘어났으니까 배율이라고 불러요. 근데 기본적으로 형식은 다섯 글자, 일곱 글자가 서로 짝이 되면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아무 글자나 넣느냐고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에요. 오원시를 볼 때 두 글자, 세 글자로 의미 단락이 나뉘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글자가 서로 같은 의미로 묶이는 거고, 나머지 세 글자가 자기끼리 의미 단위로 묶이게 됩니다. 그럼 7원시하고 5원시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7원시는 5원시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보통은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의미 단위가 끊긴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좀 살펴본 결과 꼭 그렇진 않아요. 두 글자, 다섯 글자로 묶일 수도 있어요. 결국 따지자면 7원시는 두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긴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 82페이지에 보면 제가 예를 하나 5원시를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그 형태입니다. 그래서 83페이지에 설명을 드렸는데,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쭉 끊기고 둘, 둘, 셋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은 그 의미 단위로 끊긴 거는 훨씬 더 가까운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한 구에 위치한다면 약간 어쨌든 가까운 위치에 있다. 점점 멀어지는 거죠. 한 연에 있다면 가까운 글자에 가깝다. 이렇게 그 순서를 그렇게 두고요. 그 다음에 한시의 특징 하나가 뭐냐면 대꾸를 잘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연에 있으면서 출구에 나온 글자와 대꾸에 있는 같은 위치에 있는 글자도 굉장히 가까운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각 관계를 구성을 해가지고 글자 사이를 묶어본다면은 뭔가 특징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게 저의 가설입니다. 그래서 그 83페이지는 7원시 같은 경우에 이제 글자가 어떻게 의미 단위로 나뉘나 한번 설명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그 84페이지 아래를 보면, 그래서 제가 관계를 좀 설정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 앞에 있는 글자 한이라는 글자, 차가운 한자만 보면 이게 운자의 위치에 있거든요. 그리고 같은 의미 단위에 있는 것, 네. 의미 단위에 있는 부분, 또 대구에 위치해 있는 부분, 또 한구에 위치해 있는 부분, 또 한시에 쓰이는 부분, 이렇게 해서 쭉 관계를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왜 이게 중요하냐, 친연성이 왜 중요하냐, 그 한자라는 게 굉장히 독특한 문자잖아요. 표의 문자예요. 그래서 그 글자가 품사나 문장 성분을 정할 수가 없어요. 위치에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한문한 사람들 중에서도 산문보다는 오히려 시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실 저 배웠던 그 한문 선생님께서는 밖에 나가서 한문한다는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안다고 달려들었다가 모르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그 문맥이나 이런 걸 다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글자하고 글자하고 묶인다는 거는 그만큼 그 작가가 의도를 해서 묶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글자, 그 겉으로 나오는 거는 글자지만 그거를 엮어가지고 생각하는 거는 독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도록 의도를 하도록 글자를 그렇게 선택했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85페이지에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좀 기술을 해본 것인데요. 제가 그
한문학 이걸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문학 전공자인데 아마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연구 분야에. 이 연구가 대체적으로는 거의 직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제가 처음에 이제 한 20년 전에 대학원 다니고 이럴 때 보면은 기본적인 패턴, 한문학 연구 패턴이 이랬습니다. 작가를 한 사람 정합니다. 그 작가의 문집을 다 통독을 해요. 그 다음에 쭉 정리를 합니다. 내용도 정리하고 모두. 그러다가 특히 시 같은 경우에는 수많은 몇만 편씩 쓴 시인도 있어요. 그걸 다 읽어요. 다 읽고 뭐 강독도 하고 한 다음에 거기에서 많은 시간을 걸려서 다 읽고 나서 특징을 찾아내는 겁니다. 스스로 느끼는 특징. 근데 자기가 아직은 어려가지고 많이 보지 않아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 전에 제가 여기서 기술한 뭐 허균이라든가 정조라든가 김창열 이런 인물들, 그러니까 시평에 뛰어났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견에 기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직관에 따라가지고 이럴 것이다 해서 다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논문에 보면은 그걸 잘 보여줄 수 있는 시를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대표롭게 뿌려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주는 형태가 매우 일반적이었거든요. 저도 석사 논문도 그런 식으로 썼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디지털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수많은 시를 다 우리가 데이터화할 수 있다면 단순히 그 연구자가 직관에 따라서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검증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도 이 육지연 박은의 한 시를 보면 어떤 분은 아 박은은 친이라는 글자를 잘 썼다. 그 다음에 노라는 것에 집착했다. 뭐 이런 식으로 평을 할 게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가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 빅데이터 분석하는 거랑 똑같은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서 글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보여준 다음 단계가 또다시 이 아날로그적인 방식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인다면 친현성에 가까운 글자들을 모였을 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글자인지 시 아니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요한 글자를 그런 것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하는 건 또 그 다음 단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도 저도 아무것도 준비 안 했지만 보여드릴 거 될 것 같아서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 아, 제가 이거를 제가 이걸 한 편의 시를 여러 개 말고 그냥 같은 의미 단위에 있는 것만 묶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원율시인데 두 글자 세 글자잖아요. 그래서 두 개로 이렇게 선이 가 있는 거는 같은 의미 단위고 이게 삼각형으로 된 거는 요 같이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대동시선이라고 우리나라에 훌륭하신 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옥천시가 10편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자는 못하고 한 7편 정도 덧붙여봤습니다. 오원율시. 이렇게 되면은 하나 더 붙는 게 있잖아요. 이건 의미 단위로 더 묶인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 더 점점 3편을 한번 해봤더니 이렇게 되고 4편을 붙여보니까 좀 더 돼요. 그리고 5편 점점 더 해본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그래서 마지막 이거는 7편 정도를 7원율시까지 했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응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시인이 생각하기에 예, 요 시어들은 어떤 유사한 시상을 드러내려고 선택이 된 거죠. 그 선택된 글자들을 모아서 글을 분석을 한다면 이게 훨씬 더 그 시인의 어떤 시 특성을 밝혀내는데 물론 이제 다른 시인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육치원 박은은 제가 생각해 조직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글자와 글자 관계를 분석하는 데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그래서 제가 화려한 디지털 기술은 몰라가지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걸 한번 실험을 해본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작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한시 작가 연구를 하고 있는데 모든 한시를 이렇게 글자 글자별로 그 연결을 다 데이터화 한다면은 그게 모이다 보면은 조선시대의 시인들이 어떤 식으로 글자를 조직했는지 중국을 한다면 중국시와 조선시를 또 비교할 수도 있고 이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